지난주 경북의 한 야구부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폭행하고 성폭력까지 했다는 보도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. 교육당국이 가해 학생 2명에게 강제 전학과 1년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이미 이전에도 이 야구부에서 학폭 피해가 있었지만 학교는 쉬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선배들의 지속적인 폭력과 성폭행에 시달렸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소한 경북 모 중학교 야구부 김모 군. 뒤에서 아프다고 소리지르니까 입을 그냥 막으면서.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 가해 학생 2명에게 강제 전학을 처분했습니다. 또 다른 2명에겐 각각 출석 정지와 교내 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. 강제 전학은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. 강제 전학 선수는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.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야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언젠가는 브라이드라고 마주치고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 아이는 이거를 야구를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. 이 중학교 야구부에선 과거에도 몇 차례 학폭이 발생했지만 쉬쉬한 채 피해 학생들이 야구를 그만두거나 전학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친구도 이제 괴롭힘을 당해서 학폭을 열려다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덮고 전학을 가버렸어요.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학교 측에 학폭 내용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. TV조선 김동렬입니다.